정말 그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정말 연고도 없는 문경이라는 곳에 귀촌 귀농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귀촌 귀농 하셨다가 실패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게 네. 많이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요.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우리 네. 마을이 안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데 문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네.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막 굉장히 많다라고 네. 이제 텃세도 좀 부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마을에 오신 분이 네. 지금도 이제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분 덕분에 이것이 이제 기반이 다져져서 그런 어려움 없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마을은 이제 진짜 한 3분의 2가 거의 40가구 되는데 3분의 2가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텃세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마을에는 그냥 가심부로 없어요 지금. 아오. 이제까지 없어. 없다고 네. 진짜 그 나름대로는 혼자 개개별로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도드라지게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마을 사람들이 네. 텃세를 해서 뭘까 못 살아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 귀촌에서 살고 계신 건데 지금의 삶은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책도 나온 네. 거예요. 아니 이제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네. 이것까지 나오기까지 네. 바로 요천에 책을 썼는데 네. 그전에는 사실은 네. 행복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요전에 책이 결혼생활 행복하세요? 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책을 이제 제목을 자꾸 쓰는데 우리 네. 남편이라는 거야. 남편한테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네. 우리가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네. 아, 남편분 행복 안 하신가 보다. 아, 그리고, 아, 마찬가지였지. 네. 긴가민가 했는데, 네. 5년 후 내다보고, 네. 행복도 5년 후 내다보고, 네. 그걸 책도 쓸 수 있대. 코치가 네. 얘기를 해줘, 사실은. 네. 뭐든지, 네. 그렇게 5년 후도 내다보고 할 수 있대. 네.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네. 책 쓴 거예요. 네. 책 쓰는 중간에 행복이 네.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찾아왔어요? 갑자기? 책 예. 쓰다 보면, 우리 네. 전에 책은 사실 인생 전반, 네. 또 뭐 그 전기라고 이제 각각 그렇게 썼는데, 네. 물론 결혼 생활 한 그거지만, 네. 뭐 살아온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생각하면서 울다. 아. 남편 만나서 또 그 네. 어려운 속에 남편 이제 우리 남편은 그 주로 이제 외지로 나가서 이제 네. 주말에 한 번씩 오고 막 보름에 막 한 번씩 쉬는 날 뭐 이렇게 갖고 하다 보니까 네. 애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혼자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네. 또 몸도 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거 막 진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걸 알아주면 좋은데 오면 또 자기대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외지에서 멀리 있다 이제 한 번씩 네. 오면 집안에서 무조건 안아주기 바라는데 네. 난 또 애들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해놓고 또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집에서 또 막 그죠?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낼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혼자 이제 막 싸움이 안 되는 거 뭐 큰 소리 치면 난 그쵸. 전에 책에 나와 네. 세탁기 자꾸 온다고 아. 내가 세탁기 자꾸 울었다고 네.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막 네. 눈물도 나오고 막 하면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다가 어떤 때는 안 됐어 어떤 불쌍해 이래다가 혼자 이제 자작극을 벌이는 거 책 쓰면서 네. 그죠 그러다가 스스로 치유가 돼버렸어. 그전 남편한테 사실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 뭐 얘기하잖아 그러면 네. 톡톡 쏴죠 이상하게 아. 그랬는데 아, 왜 그러지 했는데 뭐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엉킨 것들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책 쓰면서 그게 엉켜졌고 이제 그것이 풀어졌고 물론 지금도 이제 있겠지만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상처를 받아서 이제 속으로 그죠? 네. 외면적으로는 이제 막 그잖아 겉으로 체면 차려있잖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땐 굉장히 행복한데 막 그렇게 했다가 네. 그러다 보니 속이 많이 병들은 상황이 뭐 그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책 쓰면서 그게 신기하게도 사라져서 그래서 책 쓰라고 하고 싶다니까 네.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 쓰기가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네. 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내가 실제로 내가 될지 경험할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글쓰기는 너무도 이게 네. 이
책 쓰면 돈도 버는데. 네, 그쵸. 돈 벌면서, 이렇게, 그죠? 다른 네. 데 돈 줘가면서 이제 치유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치유가 됐어. 그럼 이제 그, 문경에 생활하시면서, 약간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행복한 삶에는, 사실은 그, 많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네. 건강은 기본이어야 그쵸, 되고, 건강이 제일 그리고 중요하죠.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네. 언어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상처를 받으면 결국 행복이 올 수 없어. 네. 그래서 말을 사실은 이제 그 우리는 주로 지시적인 말어를 서로 많이 써서 네. 그걸 없애는 작업을 이제 하자 했는데 그 전에 남편이 해면 네. 막 지시하지 말라고 하고서도 막 그러면 내가 언제 했냐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더 반항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속으로 이제 막 그 부도제스는데 쓰면서 자연히 치유도 되면서. 네. 이제는 그 말을 아무리 이제 그 남편이 네. 막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지시적인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도 네. 상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고 두 번째는 건강과 네. 언어 네. 또 그 내 속에 있는 말들을 표현을 좀 하면서 살아야 네. 되는데 표현을 못하면 사실은 이게 부부간의 대화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끊기죠. 네. 끊기면 결국은 행복이라는 건 서로의, 그죠? 심리적인 만족도 네, 있어야 되고, 그쵸. 경제적인 만족도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좀,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끼면 행복 아니고, 결국은 이제 불행하다는 그쵸, 생각을 하겠죠. 네, 그쵸, 네. 그리고, 예, 또 뭐냐면, 네. 언어도, 이제 언어 유의도 즐길 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왕이면 같은 말에. 우리 남편은 사실은 이렇게 유머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마음이 그 열리지 않으면 그걸 못 받아줬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 다 해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요, 지금. 네. 이제 올해는 66인데, 네. 이쁜이라고 해요. 오. 이쁜이라고 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글거리지가 않아요. 아. 그래갖고, 이쁜이라고 네. 하고, 저는 이제, 이쁜이라고 하기 전에 뭐냐면, 네, 네. 아, 이제 그 책을 쓰고 이게 치유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열렸잖아요? 네. 열렸는데, 그러니까는 남편이, 이거 뭘 해주면 그전엔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예요. 네. 뭐 하나 해줘도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좋아! 하니까는, 그거 우연하게 이제 나왔어. 자기 네. 좋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자기 좋아라는 말을 많이 썼더니 야... 네, 많이 썼는데 그래서 별명을 자기 좋아 이렇게 그 이제 애칭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갖고 애칭 폰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또 어느 정도 가면 유익은 있어 한 말이 네. 또 네. 개발하고 지금 네. 또 자기 씨라고 씨라고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맨날 반말하다가 네. 씨를 존경으로 네. 존칭으로 들리는 거 보면 너무 네. 좋아하는 거야. 자기 씨라고 되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그때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다 자꾸 생각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 네. 하는 거기에 내가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문경 가셔서 방송 출연도 11번이나 하셨더라고요. 네. 제일 처음 출연하셨던 건 어떤 방송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네. 언제였어요, 그게 2011년인가? 2011년? 2011년인가? 10년 전. 10년 전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때의 생리방사 비밀이라는 방송이. 네. 그, 제가 처음에 오니까 문경 오미자 정보마을 네. 있었다 했잖아요. 네. 거기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네. 체험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 생로병사 비밀에서 네. 촬영 요청이 왔대요.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네. 회의를 하는데. 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동천 사람들 누가 하냐고 그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직접 이제 체험부장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 저보고 이제 체험부장 한번 맡아보면 어땠겠는데, 아. 저는 황당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무식한 눈감아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해버린 거예요. 네. 거기 보니까 또 할 사람 그죠? 뻔하게 이제 네, 네. 맡겨질 것 같아서, 네. 해줘. 뭐 그렇게 했는데, 제 장면은, 제가 나온 장면은, 한 장면 그냥 이렇게 스쳐갔어. 왜냐면 뒤에서, 그죠? 작가하고, 네. 이제 아니, 프로듀서, 그렇게 하면서 상의해가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면에 맡아날 그런 얘기 아니고,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없었는데, 네. 진행을 맡아서 하면서, 그 마을에, 아. 그 해에, 그거, 마을에서
촬영을 해가고 나서 7월 31일날인가, 그게 7월 31일날 방송을 했어요. 네, 네. 7월 초에 이제 그 촬영을 하고 네. 했는데, 문경 오미자가 동이 나버렸어요. 동이 나버렸어. 이야. 그러면서 네. 마을에, 그 마을에 촬영 요청이 계속 이 장례 집에도 오고, 우리 집에도 오고, 막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렇고 우리도 막 거기 가서 찍어주고, 우리도 거기 와서 찍어달라 같이 이제 또 같이 협조할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남경읍의 그 고향 방문이라는 그게 맨 처음에 왔어. 네. 생로병사 비밀 거의 진행을 맡고 네. 남경읍의 남경주의 그 형이에요. 지금 탤런트로도 활동하고 있던 네. 남경주 씨는 뭐 오페라 네. 가수인가 그러더라고. 네. 근데 나 처음 몰랐어. 근데 그 네. 사람이 그걸 한대요. 그런데 와갖고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 고향 방문해갖고 네. 해주는 건데, 거기서 음식 만들어서 네. 해주고 해가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예, 뭐, 억대 농부의 뭐 비밀, 그때는 네. 억대 농부도 아닌데, 억대 농부의 비밀, 네. 뭐, 무슨, 뭐, 그죠? 계속 그, 오다가, 정말로 그, 막, 정편 방송에도 나오고, 4차로 이게 단계가 있더만요. 네. 라디오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 있잖아요. 네. 생생정보통에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좀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네. 많이 있어요. 갑자기 민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6시네 고향 네. 또 엄마의 생생정보통 두 번 나와서 엄마의 밥상 네. 그러니까 이정섭 씨가 진행하는 그 6시 네 고향 네. 있죠. 네. 그거 나왔지. 한국기행. 한국기행. 네. 네. 한국기행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걸로만 알았어. 내가 출연하는 줄 몰랐어. 너무 그 사람들 찾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고, 그 전에 참 그, 왕종구 씨가 진행하는 그, 아니, 왕종구 씨가 출연한 행복한가라는 게 있었어요. 종편방송에. 네. 그게 마지막,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횟수였는데, 네. 그 김미숙 씨하고 두 부부간에 와갖고 네. 같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도 막, 막 진짜 내가 스타 된 것 같이 있잖아. 너무 재밌게 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막 꾸민 것보다도 이제 그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것들이 네. 다 그거 보고 보잖아요. 네, 그치, 다 보죠. 다 보잖아. 다 보죠. 예. 계속 계속 연결이 됐다. 아...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밥잘 지는 민박집 네. 그것도 왔고, 올해도 6월 7일 날 한국기행 네. 또 찍거든요. 그렇게 대형 그 프로젝트에서 오는데, 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국인의 밥상, 인간극장, 예. 동네 한방 이런 데서도 왔었어요. 근데 겨울에 그 우리가 찍을 거리가 없어서 복고값이 작년따라 네. 값이 비싸가지고 조금 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다 따버렸어. 그래서 왔는데 그걸 찍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발효는 발효 꽃감에서 찍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뭐 찍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계속 와요. 앞으로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뭐 아까도 뭐 그 프로그램 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참사리 체험이라고 네. 그건 어떤 이제 체험 같은 걸 좀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 그러니까 우선에 네. 건강에 관련된 그죠? 밥상이죠. 네. 밥상 체험 하고 싶고요. 우리가 진짜 양심 부끄럽지 않게 네. 내가 진짜 직접 채취해서 네. 그러니까 TV까지도 안 준 그런 쌀을 네. 구입해서, 또 우리 자체도 TV까지 안 준 그런 산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산에서 또 채취한 나물 네. 그걸 해봤고 진짜 맛있게 해드릴 네. 수 있는 그건데, 그거를 해보고 싶고, 그렇게고 그 자연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약속이고 바로 앞에 약속이고 이랬는데 네. 왜 약속이고 이랬냐면 네. 그거 내가 붙인 건데요. 네. 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냥 바로 직수로 내려오는 거야. 생활하수가 네. 여기 위에 그 밑집 사는데 여기로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인데 네. 생활하수가 하나도 안 합치다. 너무 맑은 물인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름에 이제 그 이렇게 그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서 네. 발 담그고 네. 그리고 앉아서 음료수나 이렇게 먹으면 끝내죠. 무릉도원이다 막 이제 그냥 네. 지상 천국이다 막 막 와갖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체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무료체험이에요. 그리고 황장산, 백대명사 황장산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지역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네.
남한 구간에 백두대간에 남한 구간의 중심 센터고 네. 거기에 황장 백두대간 황장산이 있는데 황장산이 31년 만에 개방을 했어요. 2014년도인가 네. 네. 그때 개방을 했는데 그냥 원시림을 걷는 거예요. 그냥 숲이 우거진데 거기 네. 가면 진짜 새소리 물소리 막 진짜 네. 그죠? 진짜 오 이제 그 자연하고 자연과 네. 동화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뭐 한 바퀴 도는 5.6km인데 한 2시간 네. 반 정도 걸려요. 근데 네. 자기가 가고 싶으면 싶은 만큼만 가도 되고 막 돌고 네.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랬고 엄마 그런 데는 오시면 처음 가고 싶은 진짜 그런 거. 이제 말로만 들어도 가고 싶네요. 진짜. 이제 황토 집에서 그러니까, 뭐 해놓은 예. 것들은 뭐 기본으로 체험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자는 거, 예. 또 즐기는 것까지 다. 예. 우리는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막 이런 것도. 밤에 별빛이요. 노르웨이보다도 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네. 알아요? 우리는 저기 뭐야, 노르웨이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네. 별만 보러 다니는 분이 왔어. 오. 세계적으로 별만 보러 네. 다닌대. 네. 근데 제일 많은 곳이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곳 노르웨이들이에요. 노르웨이보다 더 많은 곳이 산모르기들이라는 거죠. 진짜요? 그 막 가고 싶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밤에 우리는 가로등도 없어요. 네. 없고 이제 밤에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죠? 그 다니는 곳만 이제 그 등을 켜놨다가 네, 네. 싹 끄면 밤까지 불 싹 끄면 그냥 하늘 별빛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그래 일체 다 꺼버려 한 번씩. 와 날씨 맑은 때. 네. 꼭 가보고 싶네요. 원시림도 한번 가보고 싶고. 원시림 진짜 추천합니다. 예. 예.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예. 네. 아 정말 그 기능 기초하는 것들이 어떻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다고만도 볼 수 없어요. 재밌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재밌고 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거의 다들 진짜 잘 적응하고 또 잘 사시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귀농귀촌하는 그런 장소를 리스크하게 사실 어렵죠. 네. 근데 마을을 이제 어느 곳이든 가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가서 귀농귀촌한 인구들이 얼마나 가구가 얼마나 되나 좀 네. 파악하면 좋겠고 네. 적어도 3분의 1 정도 수준은 되면 이제 자기의 그 소신에 따라서 또 네. 더 적은 가구가 있어도 개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네, 대부분이 네.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기능기청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잘 보시고 네. 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그리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부부 갖고 왔으면 좋겠다. 같이 왜 그러냐면 농촌 네. 생활은 일이 적든 많든지 간에 둘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는 자가 건강 관리하는 것들을 갖고 오면 좋겠다. 왜냐면 산 속에 오다 보면 그 있다 보면 네. 병원 대부분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이 그쵸. 멀지 않아요. 그쵸, 그쵸, 뭐 어떻게 그쵸. 살아요? 그러니까 네. 아, 병원 안 가는 방법을 갖고 살아라. 저는 사실은 그 거기 들어가기 2년 전에 건강 관리법을 제가 스스로 자가 관리하는 건강 관리법을 갖고 들어갔어요. 정말 그것이 지금 18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뭐 병원은 없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도시에서 사실은 배워갖고 왔거든요. 배워갖고 왔는데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해요. 기능기촌의 가구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그 부부가 꼭 오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자가 건강관리. 네.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네. 한 번씩은 돼도 병원 안 가고 뭐. 뭐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의료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지지만 헬기가 네. 떠버려요. 헬기가 떠서 딱 쓰러졌어. 네. 그것도 뭐 몇 분 내로 그게 조치가 취해야 된다며. 네. 근데 몇 분 내로 해갖고 그냥 헬기가 바로 헬기가만 있을 수 있는 장소만 알려주면 네. 떠가지고 바로 가갖고 즉각해갖고 조금 사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 없다. 꼭 부부 안에는 꼭 와야 같이 와야 된다. 네. 예. 혼자 오면 네. 이 집 저 집 다니면 밥도 먹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네. 그것도 사람들 해주지만 처음에 해주지만 네. 또
얻어먹는 사람도 얻어먹지만 처음엔 좋아. 그런데 네. 미안해. 그치, 미안하죠. 그치. 네. 그래갖고 못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바꾸면 농촌 생활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귀촌기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민박집에서 네. 하루 주무시면서 이것저것 작가님께 물어보면은 좀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진짜 살아도 보고 이제 하면은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귀농귀촌지를 지역을 아 한 가지 더 했나 네. 빨리 제가 부지부터 구입해 놓겠다. 왜냐면 곳곳에 지금은 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왔어요. 예, 땅값도 많이 오르고 네. 지치하다가는 어디가 살지 몰라. 그래갖고 그 하나 더 추가하면 네. 좋겠네요. 네. 빨리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나는 매일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창순 작가님 모시고 귀농귀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귀농귀촌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뭐라고 치시면 그 민박집 나오죠? 산모롱이 치시면 됩니다. 산모롱이? 예, 산모롱이 펜션 네. 치시면 산모롱이 펜션이라고 네. 치시면은 이제 예약도 가능하고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고, 아, 또 고민이 있다면 진짜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